언니는 그냥 언니도 옆에 있어. 언니 있는데 그냥 언니도 있어가지고 그냥 원래는 아니 언니 안 떠. 아니 원래 그냥 간단하게 짜장면 먹고 그냥 끌려고 했는데 우에 검은색 다들 나 기다리고 있을 것 이미 같아가지고. 28개월 연속 구독중입니다. 28개 구독 감사합니다. 어 반포장 진짜 힘들다. 와 이사하다가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. 아니 지금 의자가 오늘 오긴 왔는데 오후에 의자가 와가지고 계속 언니랑 캐리어에서 이거 캐리어에서 언니랑 계속 여기서 지금 한 3일 동안 밥 먹다가 마주보고 드디어 의자가 그 다행인 게 이 집이 뭔가 그 좀 저번 집보다는 모바일 캠이 좀 잘 나와 다행이다. 미쳤다. 어디로 이사 갔냐고? 저 서울로 왔어요. 서울로. 아니 오늘 언니랑 집에 뭐 꾸미는 거 좀 사려고 고속버스 타면서 그쪽 갔다 왔단 말이야. 그 신세계 쪽에 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주차비가 거기 엄청 비싸단 말이야. 주차비가 막 1시간에 1,000원 아 이거 10분에 1,000원이야 10분에 1,000원. 그래가지고 아 이제 주차비를 좀 타려고 뭘 좀 사면 좋을까 해가지고 신세계 지하에서 먹을 것도 좀 사고 하려고 가는데 지나가는데 선글라스가 너무 예쁜 거야. 뭐 선글라스를 사러 갔어. 뭐 나도 끼자마자 어 예쁘다 이렇게 하고 제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끼는데 언니도 완전 찰떡이라 그래가지고 가격을 봤는데 비싸. 가격을 봤는데 비싸가지고 계속 고민하다가 그래가지고 혹시 이거 현금가는 얼마냐고 현금가 얼마냐니까 백화점 정찰제라서 그런 거 없대. 제 네번이가 써봐서 계속 고민돼가지고 계속 써보다가 이제 딱 결제하고 하는데 근데 결제하시는 분이 혹시 방송하신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아셨어? 하니까 아 그 목소리 듣고 알았다고 팬인데 알죠?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아프리카도 보시는 분이래. 아프리카도 보시는 분이라고 해가지고 언니랑 나랑 같이 돌아다니다가 망고 주스 하나 사서 넣어드리고 어 뭔가 기분 아 선글라스 보실게 선글 완전 예뻐. 아 나 짜증 다 푼다는데 근데 케이스도 예뻐. 케이스 딱 하얀색 가져오자마자 아 예쁘다. 짜장면 먹다가 선글라스 자랑하는 BJ가 있다. 예쁘지? 완전 예쁘지? 예쁘지? 아니 방금 채팅창에서 누가 서울말 천천히 적응하라고 하는데 저 서울에 10년 있었는데요? 서울에서 20대를 다 보내가지고 보여줄까? 응. 언니 배그 잘한다. 아 우리 언니 못한다. 왜 한 번도 안 해. 물 던져줘. 물 던지면 안 돼. 던져줘 받아줬어. 언니 전 자전거 밀고 있다. 물 던지면 또 뺏겨진다. 이거 어떻게 던져. 우와. 아니 이름 닉네임을 읽을 수가 없어. 응? 하나뿐인 걸포개. 걸포는 누구님의? 어? 내 입으로 말하기가 좀 뭔데 이름이 뭐였겠어? 소거기 소거기 주물렁님 걸포는 소거기 주물렁님의 하나뿐인 넘겨봐. 사실 내가 이사하는 집을 엄청 많이 고민했잖아. 작년 한 10월부터 계속 찾아봤거든 인터넷으로 가고 싶은 집을. 근데 딱 내가 원하는 집이 딱 나와서 그래서 바로 이사를 했지. 레오야 레오 내가 방송에 한번 얘기했더니 딱 이렇게 해놓고 할 거야. 아, 조명도 하나밖에 못 챙겨왔어. 여기가 원래라면 약간 행거 해가지고 조명이 두 개 있었는데 여기 행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. 아니 그 뭐지 대리석 바닥 처음 살아보는데 대리석 바닥이 원래 이렇게 발바닥이 아파? 아 나는 뭔가 좀 더 장판보다 더 딱딱한 느낌이다고 뭐라고 해야 되지? 뭔가 발바닥이 아파. 그래서 나 원래라면은 그 원래 집에서는 슬리퍼 안 신고 다니는데 여기는 슬리퍼 없이 슬리퍼 계속 신고 다니고 있어. 자 이거 언박싱은 오늘 집 꾸미기 하려고 사러 갔던 완전 예뻐. 언니가 슬퍼 없는 선물하겠냐고 물어보시는데
만장일 치고 샀는데요 왜? 큰맘 보고 사서 원래 비싼 거 잘 안 사는데 언니랑 나 너무 예쁘다고 이거 안 사고 후회할 것 같다고 그래서 엄청 고민하다가 샀는데 보여줄게 돈 주고 샀는데 이거 얼마 같은데 말해봐 5,000원? 만원? 만원? 아니 깎아달래도 안 깎아주더라고 이거 물량이 없는 거라고 3,000원 남겨 먹는 거라고 이거 해외에서 직구해가지고 그 비싼 거라서 이거 원래는 롯데월드 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그 10만원 넘게 주고 샀는데 여기는 진짜 싸게 파는 거라 그래가지고 35,000원 주고 샀는데 아 낚인 게 아니라 진짜 예뻐 이거 솔직히 이거 2만원에 말도 안 돼 이거 2만원에 팔면은 개나 소나 다 사지 이거 너무 예쁜데 왜 그러지? 진짜 실물 파 서울 찾는데 이러니 아 원래 사투리 써가지고 비싸게 팔았나? 38,000원이래 잘 샀다니까 엄청 싸게 샀네 맞다 아까 쿠팡이 6만원 그래 쿠팡이 6만원 왜 품절된 적이 있는 거래 아저씨가 엄청 이거 잘하더라고 이거 그냥 복층에다가 예쁘게 꾸며가지고 이제 협탁 같은 데 위에 올려놓고 조명 대신 딱 켜놓고 아니 언니랑 같이 상경은 못하지 언니 결혼을 했는데 안 그래도 저번에 언니랑 같이 글램핑 영상 올려가지고 댓글에 누가 그렇게 달았더라고 언니는 제 겁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 혹시 이 댓글을 보고 형부가 기분 나쁘셨으니까 내가 언니가 유부녀라고 적어야겠다 언니 결혼했다고 적어야겠다 댓글 누르고 댓글을 쓰려고 보니까 아이디가 개똥이 집사야 우리 언니네 집 고양이가 개똥이거든 그 형부가 단 거야 언니는 제 겁니다 형부 맞냐 그거?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뭐지? 그리고 하나 더 산 거 있대 이거도 뭐지? 고터의 지하에 가면은 조화가 판대 이거 사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아니 꽃꽂이 어떻게 하는 건데 아무리 뺐다 꽂아도 예쁘게 간대 진짜 너무 열심히 하다가 밑에 지금 엉망진창 밑에 하다가 안 돼가지고 실리콘 묶어가 그렇게 가지고 예쁘지? 그리고 뭔가 튤립 같은 거 하나 놓고 싶었는데 이거 조화거든 조화 아 또 있다 가보면 좋다 어 하나 더 있어 침실에 놓을 거 튤립 둥꾸미랑 꽃이랑 꽃병까지 얼마게 아니 뒷꾸미는 유튜브 좀 보라니 하루 종일 보다가도 건데 아니 왜 다 이렇게 아니 이런 걸 누가 2,000원에 팔아 이거 누가 3,000원에 파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너네 진짜 아니 이거를 어디 가면 2,000원에 살 수 있는데 어디 가면 5,000원에 살 수 있는데 아, 무슨 다이소야 아니야 다이소 이런 거 너무 안 팔아 진짜 여러분 같이 대학 안 통해서 안 되겠다 그 다이소 무시야 나 엊그저께도 가가지고 사만치 샀는데 무슨 내 최애 쇼핑몰입니다 여러분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나 방 치워야 되거든 여러분 이거 이게 이제 좀 치워야 돼가지고 여러분 좀 가볼게요 이제